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EMnet의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Mnet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EMnet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 사업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온라인 광고의 집행과 성과 관리, 그리고 또 광고 및 캠페인 관련 디자인의 제작, 그리고 또 광고 분석 솔루션 이런 쪽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본 등의 해외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국내외 광고주들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 중인 업체입니다. 네, 우선은 뭐 시장에서는 광고 주, 광고 관련주, 그리고 또뭐 대선, 총선 뭐 이런 때도 보면은 광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등락을 좀 많이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스레드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254억으로 나왔고요.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352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44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9억, 2021년도에는 99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됐고, 다만 작년에 영업이익은 93억으로 나오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79억, 2021년도에는 263억으로 나오면서 큰 폭의 개선 흐름을 좀 보였지만, 작년에 다시 73억으로 나오면서 다시 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감소를 많이 좀 보였던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요, 실적은 좀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좀 보면은요, 30%대 수준,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720%대 수준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면은 한눈에 봐도 매도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외국인 수급과 정반대되는 흐름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사고팔고를 조금씩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뭐 금융투자에서만 일단은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 이 종목은 기관 수급은 크게 필요 없고요. 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강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보시면은 EMnet 주가 폭풍질주, 5월달 뉴스입니다. 향후 영업이익 등 실적 개선의 청신호가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뭐 실적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좀 시장에 좀 깔려가고 있고, 디지털 광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광고를 또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광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당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 뭐 이런 쪽 파트너십 이런 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업체보다도 뭐 실적은 뭐 지금 탄탄하게 나온 그런 종목이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은요, 스레드 가입자 급증에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소셜 미디어 스레드 뭐 첫날에 뭐 3천 명뭐 해서 많은 그 가입자를 좀 유치했다라는 그런 기사 많이들 나와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상황인데요. 뭐 EM넷뿐만이 아니라 모비데이즈, 뭐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 뭐 전반적으로 골고루 순환매가 돌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인 아무리 테마가 붙어도 이 종목은 실적도 찍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광고 이런 쪽 진행을 집행을 하는 또 그런 계절이 미리 돌아오기 때문에 총선을 좀 앞두고 있죠. 아직 멀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이슈로도 해서 예전에도 많은 등락을 좀 일으켰던 그런 선제적으로 일으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는 좀더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뉴스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또 실적 개선 또 수급 붙어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또 좋은 방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저점을 좀 꾸준하게 높여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도 다들 아시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 우려 이런 쪽으로 해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꺾였었습니다. 해당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해서 이때 뭐 지지가 나오지 못하고 또 중요 구간을 또 이탈을 하니까 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도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1차 하락하고 바운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하락 저점을 잡고 기술적 반등 나왔지만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고요. 이중 바닥을 찍고요. 네, 중요 라인 장기 평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도 그냥 거래 없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요. 거래량 확실히 증가되면서 매물 소화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해당 지지가 나와 줘야 되는 이런 자리 근처까지 일단은 올라왔는데 이 지지대가요 항상 깨지면은 다시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구간 또 돌파를 하면은 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 그리고 또 만약에 시장 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돌파해서 또 좋은 흐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요 아직 주가는 역별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별 구간 보시면은 돌파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락을 했고 또 다시 돌파 시도 또 하락 또 매물 소화하고 돌파 시도를 이때도 하고 이때도 하고 이때도 하고 이때도 했었고요. 이때도 했었는데 결국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자꾸 맞고 떨어지다가 이 구간 저점 형성을 하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 추세대는 일단은 깨고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녹색선 굵은 녹색선이 241선 그리고 이 굵은 회색선이 301선인데 다 돌파를 했고 이제 남은 건 481선 일봉상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 이 보시면은 여기에 정확히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위아래 등락을 엄청나게 주면서 일단은 매물대를 좀 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물려있는 물량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소화된다라고 하면은 481선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요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변동성이 좀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두 번의 뭐 금리 인상 미국 이 부분이 남았다라는 이런 경계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응 전략 뭐 이런 쪽 시나리오를 좀 어느 정도 전략을 잡고 진행을 하면은요.
수익률, 그냥 가져갔을 때보다 엄청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네, EM넷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자료 안에는요, 네, 보시면은 1차, 그리고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상승장, 하락장, 또 횡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별로 1차 매수, 또 2차 매수, 뭐 3차 매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시장 상황별로요, 네, 목표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을 다 해놨고요. 이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은 시장 상황에 맞게 뭐 상승장에 있었을 때는 아 이렇게 사면 되는 거구나, 하락했을 때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목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시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 주식 초보인데 이런 보고서 내가 이해하고 잘볼수 있을까? 아,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 주식 초보자분들도 네, 이 자료를 보고서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직관적으로 잘 기술을 해놨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이런 시장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전략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고 그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EMNET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빠르게 좀 자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넷은 그냥 마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수익률도 엄청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이 자료 꼭 참고를 해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많은 수익 얻어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계좌를 좀 많이 불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몇십만 원, 그 다음에 뭐 10만 원, 또 50만 원, 뭐 1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문자로 급등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그 봤던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